평택의 아파트, 화성의 상가, 그 다음에 김포의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창원의 토지,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가 투자를 하시는 진짜 상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김세호 작가님이신데요. 현재 길목이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그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 생에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책을 하나 썼고요. 네이버 카페 길목 부동산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은 길목입니다. 예, 발목 아닙니다. 길목이에요. 예. 지금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또 박사과정, 예, 부동산학 박사과정에 예, 지금 재학 중이고, 그리고 길목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망한 상가, 장기가 비어 있는 상가를 투자해서 완전 재미를 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월세를 짭짤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네. 이렇게 해서 길목이라는 닉네임을 또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 강사, 뭐 토지 강사, 재개발 강사, 우리 또 상가 강사분들도 몇 분 계신데 네. 예, 다들 특징이 있어요. 네. 여러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좋은데 제 강의는 전국을 돌아다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10여 년 동안 네. 안 다닌 상권이 없어요. 야. 서울부터 네. 충청, 전라, 네. 네, 영남,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거의 안 가본 상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도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직업이 뭐냐 이제 궁금하시죠? 네, 직업은 네, 월세 받고 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굴 보이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죠. 예. 예전에 저 인터넷 사업 좀 했었고요. 홈페이지 제작,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운영, 이런 것들 해서,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네, 월세 받고 놀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로망. 네. 많은 분들 로망이신데, 많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석사나 박사 대학원 과정을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왜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일반 투자에서 사실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석사나 박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이 대학원에서 예. 이 박사나 석사를 하시는지. 일단 뭐 지식을 쌓으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중개사분들. 네. 아무래도 사무실에 석사, 박사학위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네. 플러스 요인이 있죠. 네. 고객이 딱 들어갔는데 박사학위가 있어요. 네. 와, 완전 전문가네.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인맥을 늘리려고 네. 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식도 쌓고 네. 예, 그리고 석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박사학위를 따면 예, 분야에서 예, 또 전문가로 인식을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내가 석사나 박사를 따면은 뭐 강연 수입이나 이런 게 더 증가하나요? 뭐 크게 증가한다고 보긴 힘든데, 예, 아무래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 관련 업계에 있으면 플러스 요인은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점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 하셨잖아요. 홈페이지 제작도 하시고 편의점 운영도 하시고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상가 투자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삶을 살고 계신데 네네.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쓰다 보니까 네.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95년도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네. 제가 그때 몇 살에 한참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76년생이에요. 네. 예, 그러면 95년도니까 이제 20살이죠. 20살이네요. 예, 예, 대학교 1학년. 네. 그래서, 95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세금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네. 주로 세금 얘기하시다가, 네. 부동산 얘기도 한 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학생들,
학생 여러분들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10억짜리 집을 사겠어요? 아니면 1억짜리 집에 살면서 나머지 9억을 굴려서 자산을 증가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큼지막한 10억짜리, 그 당시만 해도 10억이면 얼마나 좋은 집을 샀겠어요? 95년도 10억이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나는 큰 집에 살겠다. 또 어떤 학생들은 작은 집에 살면서 재산을 불리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러면 좀 저렴한 집에 살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자산을 불리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군대를 가고 9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모이죠. 모이면서 부동산 투자를 같이 공부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는 투자를 못했죠. 왜? 정말 가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았죠. 네, 그래서 강사분들 중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성공하신 강사분들이 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까지 정말 좀 힘들게 호르몬이 밑에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돈을 벌면서 부동산을 연구하고 돈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상가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 창원에 있는 돈까지 제가 밝히죠. 창원시 신촌동이라고. 거기에 있는 상가가 2년 넘게 공실이 난 게 있었어요. 2년 넘게 분양이 안 됐다는 거죠. 분양가도 비쌌고, 그 동네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이 안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랑 토지 가격이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보통 보면 우리 대표님도 강남보다는 강북.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분적 사고를 해보면 강남이 좀 비싸잖아요. 단순히 보면. 그렇죠. 보통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아파트가 비싸면 땅도 비싸고. 맞죠? 아파트가 비싸면 상가도 비싸고.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 동네는 아파트하고 토지가 저렴해요. 그러면 상가가 저렴하다 생각하겠지.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람은 몇 명 살지는 않는데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고 또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돌아다니는 차량은 객당, 그러니까 고객당 단가가 높아요. 더 많이 사요.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차가 있으니까. 하루에 차가 몇 대가 다니는구나. 이 중에서 0.5%만 우리 가게로 들어와도 장사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창원에 모든 지인이 다 말리던 정말 힘들었어요. 왜? 토지랑 아파트가 저렴한 동네에 2년 넘게 비어있던 가게. 그리고 1층에 올라가던 계단이 있으면 또 별로 안 좋다 그러죠. 계단이 없는 게 낫겠죠. 계단도 있지. 그리고 상가는 도로를 따라 길게 뻗어있는 게 좋은데 이건 또 도로에서 세로로 길게 처박혀 있어요. 제가 쓴 대박상가투자법 책에 보면 그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말리는 상가. 대표님 같으면 투자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의욕이 강하게 샘솟진 않아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주차 손님만 잡아도 담배와 아이스크림만 팔아도 굶어 죽진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말렸어도 저는 가감히 투자를 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지금 평택의 아파트 어디 투자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또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면 또 방송에서 띄우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고 평택의 아파트, 화성의 상가, 그 다음에 김포의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창원의 토지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하나, 아파트 3개, 상가 3개.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고 월세는 굳이 밝히자면 한 500만 원 정도. 대출 약간 있습니다. 거의 순수입이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생활. 이렇게 요즘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그럼 그 죽은 상가를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궁금하시죠? 일단 겨울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업종을 뭐였어요? 2002년 겨울에 개인 편의점.
2002년 이제 월드컵 끝나고네요. 그렇죠. 네. 2002년 연말쯤에 개인 편의점. 브랜드가 네. 지금은 거의 브랜드가 대세죠. 네. 그 당시에만 해도 개인이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마진을 100% 혼자 다 먹죠. 본사에 떼주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개인 편의점을 차렸고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알바를 쓸 돈이 없으니까 네. 혼자 장사를 했어요. 네. 하루에 18시간을 혼자 네. 그것도 2년 가까이 혼자 네. 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18시간을 혼자 2년 가까이. 그 뒤에는 물론 알바를 쓰고 전국을 다니고 했는데요. 네. 2002년도만 해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왜냐면 다 대출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형탈을 쓰고 네. 곰인형, 네. 꿀벌인형, 네. 저처럼 달콤한 네. 죄송합니다. 예,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처럼 달콤한 꿀벌 모자 네. 이런 걸 쓰면서 춤을 추니까 그 앞에 시내 버스가 지나가면서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죠. 버스 승객들이 저를 보려고 내려서 아 정말요? 예, 반갑다면서 악수를 하고 담배 하나 사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이야. 그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장바구니라든지 네. 뭐 볼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주변에 이제 주민들한테 주민은 몇 명 없지만 네. 주민들한테 뿌리고 네. 또 주차해서 오는 손님한테 뿌리고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요. 서비스도 좀 팍팍 줬습니다. 예, 뭐 한 2만 원치 사면은 네. 음료수를 하나 준다든지 네. 예, 뭐 담배를 하나 사면 라이트를 하나 준다든지 네. 이런 서비스를 팍팍 한 결과 네. 2003년 여름 되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홍보가 된 거죠. 아, 그렇죠. 역시 인형탈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죽습니다. 개인 롯데월드가 인형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겨울에 하세요. 그래서 인형탈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또 주변에 홍보하려고 음악 같은 경우도 조금 크게 틀어놨죠. 네. 예, 그래서 음악 소리도 주변에 홍보 효과가 좀 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친절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어 있는, 네. 네, 장기간 비어 있던 가게를 사서, 네. 가게를 살린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주변에 뭐 편의점 그 당시 없었나요? 거기가, 네. 창원시 신촌동이, 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들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지 않고, 네. 맨 밑에 조금, 또 중간에 조금, 위에 조금, 네. 더 위에 조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어요, 가게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는, 아래쪽으로 한 300m 이상은 내려가야 편의점이 하나 있고, 또 위에도 거의 한 200몇십m는 올라가야 편의점이 있고,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지금도 그 상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편의점입니다. 아, 진짜요? 그 당시에 이제 1억 4,200 투자했고요. 네. 그 중에 절반이 대출이었죠. 네. 그래서 실투자금은 약 한 7천만 원 네. 했고, 월세 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까지로 최근에 연장을 했고요. 네. 월세 300. 수익률 계산법으로 하면 네. 약 한 9억 정도 가치는 되죠. 네. 제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 그 편의점 운영하시면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아, 네. 지금은 이제 세만 받고, 저는 예전에 개인 편의점 위주로 네. 하다가, 지금은 브랜드에, 예, 세를 낳고 운영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쓰신 책이 궁금해지는데, 작가님 쓰신 책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난해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책들 많죠. 그러니까 뭐 법적인 내용만 네. 계속 나온다든지 그렇죠. 좀 지루하게 네. 아니면 이론만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쓴 책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전국을 돌아다닌 10여 년 동안 다닌 경험담을 바탕으로 네. 성공 사례, 네. 실패 사례, 네. 진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도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저도 상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는 순간 이거 대박 나겠다 진짜. 주로 이제 책을 사시는 분들이 네. 우리 대표님도 컵라면 한 번씩 드시죠. 네. 네.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을 먹는데 네. 뜨거운 물을 붓고 네. 이제 뚜껑을 덮을 게 필요해요. 김이 그렇죠. 이제 새나가지 않으려면 네. 그 위에 뚜껑을 책으로 덮는 용도로 제 책이 많이 팔렸어요. 예, 그래서 네.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책이 많이 차고, 정말 상가를 전혀 몰라도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 하는 게, 신도시 상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라워 하시는 분 많으세요. 왜냐면은 뭐, 정말 무슨 신도시다, 무슨 신도시다, 아파트는 다 완판이 됐는데, 그 거기 같이 있는 상가들은 다 공실인 거죠. 공실이 왜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상가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네.
최근에 주택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네. 저한테도 예전보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상가를 지으려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땅은 누가 공급합니까? 보통 LH, 뭐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각 지역의 뭐 개발공사, 그쵸. 도시공사하는 네. 공기업들 네. 토지를 공급하겠죠. 네. 그런데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기업들도 자기들 이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채도 한 뭐 수십조 이런 네. 기업도 있고 그러면 자연히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무지를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쟁입찰로 네. 추천보다는 경쟁입찰로 팔아야 비싸게 팔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적정가치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그 땅을 비싸게 분양받은 시행사가 있겠죠. 네, 시행사는 땅 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겠죠. 높이 짓습니다. 지어서 한 칸 한 칸 분할해서 분양을 하겠죠. 그게 일면 구분상가라고 합니다. 뭐 분양상가, 집합상가 같은 말로 쓰이죠. 네. 예, 분양상가. 그래서 이런 구분상가 비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자, 대표님 어떻습니까? 비싸게 분양했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분양을 받겠죠. 네, 그렇죠. 그럼 비싸게 분양 받으니까 월세를 싸게 받겠습니까? 높은 월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높은 월세를 받아야죠. 그렇죠. 높은 월세를 받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로또다 이러면서 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호텔도 마찬가지고 분양가 규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월세 200만 원도 버티기 힘든데 네. 분양받은 사람은 월세를 한 400은 받아야 손에 안 볼 정도. 그쵸.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보통 동탄 2신도시라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 분양을 많이 할 뭐 임천 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가를 최근에 좀 많이 지어난 뭐 양주 옥정 다산진 근지구 네. 평택 소사벌 네. 이런 신도시들 있죠. 네. 이런 신도시들 보면은 분양하시는 분들은 네. 상가의 개수가 작다라고 합니다. 네, 상가의 비율이 작아요. 네. 동탄 2신도시를 가봐도 전체 면적에서 상가의 비율은 뭐 1.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가가 그렇게 작으면 네. 장사가 잘 돼야죠. 그쵸. 비싸게 분양을 받더라도 네. 잘 돼야죠. 그쵸. 그런데 공실이 많아요. 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도시는 다 그래요. 공실이 네. 많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낮은 월세로 세입자가 채워지죠. 네. 그러면 왜 공실이 많느냐? 자기들 논리에 따르면 상가가 작다는데 네. 그런데요. 함정이 있어요. 동탄 2신도시, 양주옥정 신도시, 다산진 근지구, 방금 얘기한 뭐 평택 소사벌 네. 또는 혁신도시 있죠. 네. 원주혁신, 뭐 충북혁신, 네. 김천혁신 이런 신도시들. 네. 자기들은 상가가 작은데 네. 왜 공실이 생기냐? 네. 자, 상가가 작다라는 게 아파트에 대비해서 상가가 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면적에서 네. 골프장도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산, 아, 하천, 네. 강, 학교, 각종 부실 다 쳤을 때 상가 부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게 1%, 2%, 3%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는 상가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보통 최소 10%는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함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네. 이제 분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죽을래 길목 제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 네. 문제지만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고 네. 예, 저는 또 사실 그대로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아파트의 뭐 입주 세대나 그 아파트 대비해서 상가가 몇 퍼센트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제 분양을 하는 곳에서는 그 신도시 전체 면적 대비 상가의 면적이 막 1%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뭐 혹세무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상가를 분양 받을 때 뭐 상가에 사는 사람도 이게 비싸게 느낄 거고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달콤한 것들 넣지 않습니까? 뭐 이미 뭐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수익률 계산해 주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저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비싼 거 딱 금액 들어오면 누구나 다 느낄 거고 한데도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방금 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비싸서 안 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파트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가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분양팀이 네. 수익률 5% 나올 거예요. 네. 그 말을 잘 믿고요. 네, 그리고 뭐 수익 네. 보장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행해 주면은 아무리 효과도 없는데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 것도 잘 믿고요. 네. 그리고 뭐 병원이 들어오니까 네. 1층에 커피숍을 비싸게 분양받아라. 네. 이렇게 하면 오 병원이 들어오는구나. 1층이 장사가 잘 되겠네.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분양을 받는데 네. 이제 준공되고 나면 뭐 병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가 많은 상황이죠. 그런 말이나 증서 같은 거를 이제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걸면 이길 수는 있는데 네. 이겨도 주 사람이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못 받는 거죠. 아,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 분양팀에서 네. 공실이 나도 네. 뭐 5년 동안 뭐 8% 수익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약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안 준다. 네. 호텔도 마찬가지로 네. 확정 수익 보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2억 투자면 호텔 하나에 네. 뭐 월세 150 보장. 그쵸, 네. 근데 안 줘. 네. 소송을 걸면 이길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 뭐 특약이라든지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뭐 책임진다. 근데 이기면 뭐예요? 네, 돈을 줄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냅니다. 네. 그럼 못 받아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죠. 아, 그러면은